삶의 희망과 긍정을 목화 작품을 통해 전하는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을 곡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곡성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삶의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서양화 작품 30여 점을 오는 11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화한 색으로 표현한 목화꽃을 때론 그대로의 모습으로 때론 추상화해 화폭에 담아내는 특유의 화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제 그림의 포인트는 희망, 사랑, 축복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 그림에 그 하얀 솜이 있고 옆에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어요. 그 무지개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박한 시대에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관람의 포인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개관한 곡성 갤러리 107은 도심 생활 속 공간에 미술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감성을 높여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낸 이번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관람객들에게 포근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